뭐하냐 넌 도대체. 그냥 짜장면 시켜. 나 삼성 간짜장. 아니 잠깐만 진짜. 아 정말 방송이 어디로 가는 거야. 밥 먹자고 하는 건데 씨발 뭐 좀 먹으면서 해야지. 씨발 배고파 죽겠다. 죽고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방송. 아 죄송해요. 네 여기 충정로 20이요. 네 간짜장 둘이요. 네 카드 결제입니다. 네. 영리주점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짜장면을 시켜놨고요. 그렇습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짜장면을 시켜야 네. 방송을 할 수 있겠다고 강호 선생님께서 약간 데모를 하셨어요. 그러니까요. 방송 중에 이렇게 음식을 먹는다는 게 저는 참 예의에 맞지 않다고 네. 생각하는데 강호 선생님 굳이 또 시키신다니까 어쩔 수가 없네요. 아마 녹음 중에 노크 소리가 들릴 것 같고요. 철거방 소리도 좀 들릴 것 같고 쩝쩝도 들릴 것 같고요. 그야말로 철공소. 네. 철공소? 네, 철공소. 오늘은 명리 주점입니다. 저희는 예. 술을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을 시켰네요. 네, 그 질문을 좀 남겨주셨어요. 근데 아직까지 술하니까 술에 대한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술에 질. 그거부터 시작하죠. 뭐부터? 아, 네. 그것도 그거부터 하시고 싶으시다면, 네. 네, 저희가 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 2번이네요. 새로운 시작 2님. 네네. 오행과 술이라는 제목으로 남겨주셨습니다. 네. 술의 오행에 대해 검색을 해보면 화라는 병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금이나 수가 강한 사람은 상대적으로 술의 피해가 적고 잘 마신다는 얘기가 있네요. 혹시 사주의 오행 흐름에 따라 좀 더 맞는 술과 맞지 않는 술이 있나요? 인터넷에 무차별 검색을 해보니 오행별로 성질을 분류해 놓은 것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부족한 오행의 술을 마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오행 성질에 맞는 술을 마시는 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는 방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질문입니다. 일방적으로 술을 화라고 생각해야 되는지, 만든 성분에 따라 오행별 성질이 달라지는지, 사람마다 조금 더 맞는 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아 사실 이 술에 관해서는 제가 좀 이제 뭐 박사 학위는 없더라도 예. 박사 과정 정도는 수료했다라고 할 수 예. 있거든요. 아 논문은 못 쓰셨고 예, 네네. 통과가 안 됐고 등록금은 안 돼가지고 아. 근데 이제 옛날 그 시인 조지훈이 쓴 산문 중에 네. 이제 술을 이제 이 술꾼을 이렇게 1단에서 9단까지 네. 이렇게 나눈 게 있어요. 그렇죠. 좀 유명하시죠. 예, 그 9단이 마지막 9단이 뭐냐면 폐주예요. 폐주. 네. 그 뭐요? 술을 더 이상 못 마시게 아. 되는 거예요. 제가 딱 제가 구단에 잡아야 되는데요. 사실은 이 술의 오행이라는 거 따지지 마세요. 아, 그래요? 아무 상관 없는 건가요? 이 술에 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제가 술에 관한 얘기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은 악마가 피곤할 때 지상에 술을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물론 술도 뭐 잘 먹으면 약주라는 등 뭐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아 사실 제가 늘 하는 말이 또 있죠. 술과 매와 외로움 앞에는 장사가 없다. 술을 많이 먹으면 그냥 가는 겁니다. 갔다 오셨기 때문에 그냥 여긴 예외가 없어요. 다만 언제 가냐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지 뭐랄까 특히 이제 젊은 날에 저도 그렇게 호기를 부리고 다녔습니다만 좀 자기 술 좀 세다고 술 못 먹는 애들 굉장히 탄압하고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제 아버지는 소주 주량 평균 17병이신 분이셨는데 제 아버지는 12살 때부터 술을 드셨습니다. 12살부터 노동하셨기 때문에 53살 때 한 방에 가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안 드세요? 지금 못 드시죠. 네, 알겠습니다. 당연하지. 저는 이제 저희 아버지만한 또 그런 정도의 그런 아니어서 저는 뭐 43살에 끝났고, 그러니까. 아 근데 되게 포금하셨잖아요. 네, 포금했고. 네. 그리고 사실은 포금이 이렇게 뭐 우리 반주로 마시는 술 꾸준히 마시는 술이 그럼 좋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꾸준히 조금씩 마시는 거는 매일 조금씩 마시는 건 알코올이 될 가능성 알코올 중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마셔도 안 좋은 거예요 술은.
아, 저는 좋은 게 강 선생님 예전처럼 어? 벌써? 뭐가? 아, 아니구나. 너무나 작은 면을 기다리는 나머지 헛소리를 들으시고요. 네. 지금 예 말씀하시죠. 마이크 좀 네. 가까이 대시고. 그러면 저는 좋은 게 강원 선생님이 예전처럼 술을 좋아했으면은 저랑 방송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겠죠. 그렇죠. 저 술 못 예. 먹으니까. 예. 근데 좋은 게 저는 딴지일보 들어왔어도 제일 괴로웠던 게 저희 웃긴 소리 좀 편집장님이 아, 얘는 참 참을성이 많아서 항상 칭찬을 하는데 술자리만큼은 항상 도망을 갔거든요. 네.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네. 재미가 없어서. 재미도 없죠. 네. 그러니까 술 못 먹는 사람들한테 술자리는 진짜 그 정말 아 그런 지옥이 없죠. 그렇죠. 삶은 네. 다 참아도 그 자리는 못 참습니다. 네. 못 참습니다. 네. 그래서 술은 그냥 가급적이면 안 드시는 게 좋다. 네. 근데 굳이... 본인이 못 드신다고 지금 이렇게 좀 아니 그러니까 먹어봐야 그냥 가는 뭐 일찍 가는 일밖에 안 남았다는 뜻이고요. 드시더라 그러고 그 술에 술에서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거죠. 아, 그래요? 어. 아... 그냥 아니... 어, 그냥 가는 거다 그냥 어... 그리고 그냥 굳이 술을 좀 좋아하신다면 술을 그냥 아주 조금 잘 즐기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 네, 지금 제가 네. 사연을 좀 요약해서 오긴 했는데요. 이 새로운 시작 2님께서 원래 남겨주신 사연에는 본인도 이제 어느 정도 드시다가 건강에 좀 적신호가 오셨어 가지고 끊으셔야지. 네, 끊으셨다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 예전에 술 같이 드시던 분들을 만나기는 하신대요. 근데 만나셨을 때 이제 물을 그냥 술잔에 이렇게 따라서 뭐 이렇게 드시는데. 혹시 이제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뭐 드신다고 하셨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술 종류가 많으니 그나마 그 중에서 뭔가 이제 본인한테 부족한 오행에 어떤 술이 할까 이런 거 네, 드시면 뭐 그런 거 없어요. 없고요. 뭐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군요. 술은 기본적으로 뭐 이미 그 우리 새로운 시작 투님께서도 다 이미 검색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네. 기본적으로 술은 이제 화로 보는 네.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근데 화가 뭡니까? 쓴 맛이거든요. 네. 맛으로 따지면 네. 술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시는지 모르겠어. 맛있다. 그러니까 이제 인성이 쓰기 때문이죠. 네. 아가야. 술 자기도 지금 못 먹으면서. 네. 아니 못 먹는 것과 그 먹지 못하게 된 것은 다른 거야. 되게 웃기게 이 세 여기 앉아 있는 세 분 중에 술을 제일 잘 마시는 게 전해요. 되게 아이러니한데. 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술이 쓴맛의 음주인 것인데. 네. 그래서 사실 이와 비슷한 것이 뭐냐면 커피입니다. 같은 화오행에. 음료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그게 커피가 되는 거죠. 시럽을 넣어도 한가요? 뭐 시럽을 넣게 되면 토의 성분이 강화되겠죠. 단맛이니까. 그래서 알코올이냐 뭐 카페인이냐 뭐 이 차이가 있겠는데 커피 술을 만약에 좋아하시는 분이 좋아하셨던 분이라면 커피로 대체가 가능할 수도 있다. 맛의 기본은 같으니까 그러니까 기호품의 종류를 바꾸시는 것도 좋겠고 그다음에 아주 이렇게 자기 스스로가 절주를 할 수 있는 정도의 자제력이 있으시다면 사실 그냥 좀 좋은 술을 마셔라. 좋은 술이라 비싼 술이라 하면 비싼 술이죠. 인간의 그 정성이 들어간 술. 네. 네. 그게 좋은 술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공장에서 찍어낸 술 말고 인간의 정성이 많이 들어가 인간의 기운이 많이 이 술 안에 담겨 있는 술. 뭐 이렇게 달인 모주 같은 거. 아니요 그런 아니면 과일주, 인삼주, 아니요. 뱀주. 그런 게 잘 만든 술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많은 불순물들, 화학적 요소들이 들어가지 않은 정말 자연과 인간의 힘만으로 만들어진 술들. 그런 어떤 첨가제가 없거나 최소화된 술들. 그런 술들은 뭐 좋을 수 있겠죠. 음식에 가까우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음식인 겁니다. 그런 술들은 그 도수가 너무 높지 않는 술. 인데요. 신투님 같은 경우는 일단 오행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주로 이렇게 화해의 기운이 강한 술들이 도수가 높은 편입니다. 아, 가령 위스키라든지 네. 고량주,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화해에 해당하는 술이죠. 근데 레드 와인 같은 경우도 화해에 해당한다고 네, 합니다. 네. 네. 이제 좀 그런 한 16도 이하 정도 되는 네. 술을 조금 한 잔 정도 마시는 거 그게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이제 근데 왜냐면 화해 술이면 술인데 도수까지 높아버리면 이제 화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당연히 균형을 깨뜨리게 되겠죠. 아, 제가 그리고 이제 네. 흔히 이제 뭐 맥주나 화이트 와인을 이제 그 목의 균이 좀 섞인 술이라고 합니다. 도수도 통상적으로 낮고 4도에서 8도 정도 되는 술들 네. 거죠. 그래서 목에 해당되는 술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좀 낮은 편에 속하는데 가령 뭐 자신이 목이 용신이고 목이 용이신이고 또 실제로 마셔보니 그게 좀 좋더라. 아, 그럼 이런 쪽 술들을 한 잔씩 견디는 좋고 특히 요즘 또 맥주를 또 수제 맥주가 유행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 와인과 두부는 여행시키지 마라 이런 격언이 있거든요. 와인과 뭐요? 두부는 여행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이 보존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제 많은 것들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슈퍼에서 사먹는 술들은 하여튼 어쩔 수 없이 뭔가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자기가 직접 만들어서 먹는다. 그러면은 이제 얘가 다르겠죠. 이게 이제 인간의 기운이 그만큼 많이 들어갔고 소량으로 만들어서 딱 먹고 없애고. 뭐든지 간 만들어 먹으면 여기서 또 애매한 게요. 제가 예전에 과일주를 한번 담궈보려고 했는데 그 마트에서 그 과일주 담그는 용 소주를 사잖아요. 그렇지, 소주 근데 그거부터가 이미 그렇죠. 쓰레기잖아요. 과일, 쓰레기죠. 이렇게 이제 소주는 이제 금의 기운이 강한 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는 오행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러네요. 뭐 그래서 일종의 희석식 기타 제재주거든요. 정확하게. 네, 그건 술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 이거 어쨌건 작은 면이 도착했습니다. 와. 시즌 2 시작부터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아, 먹자고 하는 짓인데 뭐. 네, 알겠습니다. 삼선 짜장 시키고 와. 삼선 간장 시키고 와죠? 그냥 간장. 아, 미안하다. 삼선을 빼먹었네. 미안합니다. 예, 시국이 좀 순수하기도 하고 연말 연시에 술자리가 많아지기도 하니까 좋은 정보를 드릴 수 있을까 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그냥 나쁘답니다. 술 비싼 술 좋은 술 드시고요. 예, 짜장면을 비비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호 선생님과 죽돌 기자님의 안녕하세요. 짜장면을 드시는 동안 제가 사연하다를 따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마이크에서 좀 약간 떨어져서 드시고요. 달리벤 피카소라는 분께서, 청취자분께서 음양오행 명리 아이콘을 디자인해 봤습니다. 네. 라고 하시면서 이게 좀 됐어요. 저희 시즌1 끝날 무렵쯤에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셨는데요. 저 혼자 방송을 하고 있네요. 그 뭐 그러니까 오장육부도 해당 오행이 있으니까 오행을 여러분 듣고 있으시죠? 그러게요. 참 뭐 네. 되게 좋은 얘기 같습니다. 네, 오장육부도 오행의 색으로 여러분도 간지장 시켜주세요.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저희가 얘기가 나왔었지만 지도에도 지역별로 오행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지도에도 이제 오행의 색깔로 좀 이렇게 그래서 지도를 만들어보면 재밌겠다 라는 말만 늘 했었는데 이 달리벤 피카소님께서 고퀄리티 디자인 작품을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선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즌2 초반부터 이런 모습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잠시 짜장면을 먹으며 있었던 오프 더 레코드 부분을 듣고 가시겠습니다. 지금 짜장은 오행으로 하면 뭡니까? 수입니까? 시커먼데? 다니까 통가?
짜장은 장이니까 금이죠. 아, 짠 맛에 가깝군요. 장, 장이 또 금이구나. 거기에 고춧가루를 넣으면 금기운이 확 더 올라가나요? 나 고춧가루 넣어야 되는데 아깝다. 아, 되게 맛있어 보이긴 하다. 아, 배고파. 너도 시킬까? 이거 시키지 왜? 아니 아까 시킬 때는 전혀 생각이 없었는데 원래 짜장면, 라면 이런 게 생각이 없다가 근데 뭔 선물 주는데? 선물요? 파인프라 치약 주겠지. 짜장 같은 거 먹고 난 다음에 파인프라 치약 이를 닦아야 됩니다. 야, 그거 못 써. 너 지금 입에 뭐 먹을 거 녹아하면 그거 그 소스를 어떻게 쓰라고 지금. 다 먹고 하자. 그래서 이제 연말이면 또 아무래도 많은 술자리가 있고 또 이렇게 이제 혼자서 마시는 것보다 또 열심히 마시다 보면 또 이 부하노동 됩니다 이게. 또 그 중에 몇몇이 또 이제 선동하고 또 2차 가고 뭐 그래서 또 이제 평소보다도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제 좀 양으로 때우지 말고 질로 때우자. 그 정도 좋은 술을 오행과 상관없이 좋은 술을 아주 정말 음미하는 것으로 오늘 참 좋은 맛의 경험을 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사람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서 좋은 술을 마셔야지. 좋은 사람들하고 만나가지고 그것도 힘들게 만나가지고 허접한 술로 몸베리고 또 그런 거 먹다 보면 또 싸우고 막 그럼 왜 만나요? 그렇죠?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좋은 술을 좋은 시간을 보내는 거 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참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아까 인간의 온기, 인간과 자연의 온기가 많이 들어간 술을 마셔라고 했는데 밥도 그래요. 밥도 가만 보면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가마솥밥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가마솥밥이 왜 전기밥솥보다 맛있냐. 이거 오행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이 가마솥밥에 있는 우리 시골의 부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무로 불을 떼요. 목으로 활을 만들고 이 활로 이렇게 이 부엌에 이 가마솥이 눌리는 화덕이 다 흙이잖아요. 화덕이 다 이렇게 우리 이제 이게 흙으로 된 화덕 위에다가 솥을 얹습니다. 또 솥은 금이죠. 그리고 그금 안에 물이 담겨요. 금생수. 그래서 목화 토금수가 사실은 이 밥 하나를 짓는데도 이 오행의 기운이 사실 그 안에 다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기밥솥은 이 화와 금과 수밖에 없어요. 목과 토가 없는 거지. 참수 같은 거 하나 넣어도 목초. 그거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좀 보강하려고 담양에서 이제 이 숯을 사와가지고 밥할 때마다 하나씩 넣어서 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이면 우리가 이제 자연과 우주로부터 좋은 기운을 우주의 기운을 받아야죠. 우주의 기운을 좋게 받아서 나를 행복하게 하고 또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을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참고로 벙커원에서도 아까 언급해 주신 수제 맥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제 얘기하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저는 술을 못 먹지만 그냥 그 뒷모습이 기억나는데 벌써 20몇 년 전에 제가 봐도 그때는 되게 좀 뭔가 고급 위스키 아주 조금씩 반주를 하셨어요. 고급 위스키를 한 잔 놔놓고 지금 생각하면 좀 신기한데 그때는 저희가 커피를 안 갈아 마셨잖아요. 할아버지가 그 20몇 년 전에 어디서 구하셨는지 커피를 그라인더를 자기가 가르쳤어요. 갈아서 아니 원두를 어디서 구하시고? 그러니까요. 그 국제시장에서 자주 가셨는데 부산 국제시장 있죠? 제 기억나는 게 그 위스키에다가
그 갈아서 커피를 이렇게 내렸나 해서 그걸 조금 타서 드셨어요. 그 아까 술이랑 커피 얘기하시니까 그게 기억이 나네요. 화에다 화를 한 건가? 화가 좀 부족하셨나? 갑자기 뜨거운 생각이 났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마시는 거 보면 옆에서 봐도 좀 어린 기분에도 되게 멋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모두들 참고하셔서 즐거운 연말연시 보내시고요.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짜장면 드실 때 그 달리 벤 피카소님 그 선생님 제가 링크 보내드렸었는데 네. 예, 아주 고퀄입니다. 사실 이것도 선생님께서 막 명예에 관련된 일들을 막 자꾸 벌리실 때 언급하셨던 기획 중에 하나셨죠. 네. 예, 근데 이분이 먼저 하셨더라고요. 근데 뭐 이걸 어떻게 이제 사용하셨던 건 아니고 이제 디자이너시니까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의 프로젝트로 예, 블로그에 해두셨더라고요. 아주 고퀄입니다. 다음에 또 네, 뭔가 활용도가 있지 않을까 싶긴 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선생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기억이 좀 가물가물하게 맞으니까 제가 한 달 전에 네. 드렸어가지고 한 달 전이면 저에게는 세기가 바뀌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쵸? 네,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이렇게 이런 좋은 결과물들은 또 어딘가 네. 잘 쓰임이 있지 않을까 네, 네.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잠깐 현장 상황 말씀드리면은 네. 강원 선생님이 짜장면 먹다가 달리맨 피카소 사연 네. 딱 그 부분에 짜장면이 튀었는데 방금 전에 손으로 찍어서 먹었어요. 그렇습니다. 아, 네 그리고 아 정말 어수선하네요. 네. 다음 사연 소개해 주시죠. 마루너머님 네. 제목 청간의 뿌리내림 네. 강이나 방송 중에 보면 청간의 오행이 지지에 뿌리를 내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동일한 주에 청간과 지지가 같은 오행으로 이루어지면 통근하였다고 하고 청간의 오행이 같은 주가 아닌 다른 주 지장간에 있으면 뿌리를 내렸다고 하는데 이때 음양의 구분이 있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월간에 임수가 있고 연지에 진토가 있을 경우 진토의 지장간에 있는 계수에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시지에 해수가 있을 경우 월간의 임수가 시지해수의 지장간에 있는 임수의 뿌리를 내릴 때 원근의 법칙같이 적용되는 것인지요. 그러게 우리 시즌 1하면서 뭐 통근했다 라던가 뿌리를 내렸다 뿌리를 내릴 곳이 없다 이런 표현은 들어봤는데 저도 궁금하네요. 네. 뭐 다 같은 얘기입니다. 뿌리를 내는 거나 통근한 거나. 아 같은 뜻이에요? 네. 아, 그 이분 설명이 그 통자가 통할 통자의 뿌리 근자니까 네. 통근이 네. 같은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천간에 어떤 오행이 뿌리를 내렸다라고 하는 것은 마루너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통근한 거나 뿌리는 게 딴 게 아니고요. 글자 그대로 천간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천간의 글자가 지지에 똑같은 글자가 있으면 일단 통근입니다. 지지의 지장간에요? 지장간 안에. 네네. 그래서 간목이면 지장간 안에 간목이 있으면 네네. 꼭 목이 아니더라도 모공이라도 지장간에 간목이 있으면 뿌리를 내는 거죠. 꼭 같은 주가 아니고 옆에 주에 내려도 뭐 통근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자 임수 아까도 말한 건 이제 임수인데 계수는 그럼 어떻게 되냐? 임수는 없고. 네. 계수는 있어. 예, 네. 이런 경우도 음양이 다른 거죠. 음양이 다른 거죠. 이런 경우도 이제 사실은 100% 완벽하다라고는 볼 수는 없지만 이런 경우도 없는 것보다는 내려왔다에 간절하면은 또 그것도 쓰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도 통근했다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반대로는 이제 투출했다. 지지의 글자가 네. 지지의 글자가 천간의 지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네. 투출했다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이거 맞지? 천간에 있는 글자가 지장간에 있으면 뿌리를 내린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지에 있는 글자는 같은 음양의 같은 오행의 한자가 천간에 있으면 투출했다고 보는 건가요? 예. 아. 지지의 관점에서는. 예. 그게 근데 어떤 그 말이에요. 근데 뭐 이렇게 통근하면 뭐 어떤 해석이 야, 어떤 의미냐? 천간은 글자대로 하늘이고 지지는 땅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간의 뜻이 지지에 닿은 땅에 닿은 거예요. 만약에 가령 이제 제가 갑목이 있는데 네. 지지에
금목이 하나도 없단 말이야. 목이 뭐 갑갈이 하나도 없어 지장간에. 이렇게 됐을 때는 허공했던 나무가 된 꼴이죠. 땅에 뿌리를 못 내렸으니까. 그러면 너는 지금 죽돌이 을목인데 지장간에 을목이 있나요? 있어요. 뭐 갑을 있는데요. 다 있잖아. 그럼 얘는 통근을 한 거네요. 그렇죠. 뿌리를 내렸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통근의 여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장난이 아닌데요. 시지, 일지, 월지 다 무토가 있거든요. 그럼 이렇게 세 다리를 뻗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보통 합 같은 건 여러 번 합하면 그 뭐 에너지가 좀 줄어든다고 하셨는데 통근 같은 경우는 뭐 양쪽에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면 좋죠. 그렇지만 이제 중요한 건 초기, 중기, 전기 중에서 사실은 전기에 뿌리를 내려야 가장 튼튼하겠죠. 끝에는 그자. 저는 다 첫자라서 뭐 딱히 뭐가 둘째자도 튼튼합니다. 아 그런 게 또 있군요. 앞으로 저희가 둘째자는 더 약합니다. 아 그래요? 아 그럼 마지막 자가 가장 세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글자고 가운데 글자가 제일 약한 거. 아니 근데 뭐 첫 번째 글자나 두 번째 글자나 똑같아요. 아 마지막에 내린 것이 좀 세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아 저희가 정말 새 마음 새 뜻으로 하나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시즌 1에서는 그냥 대충 아는 척 넘어갔는데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자기도 보고 하니까 재밌네요. 네, 마루노마님께서 아드님 사주를 보내주시긴 하셨어요. 그 재기통문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시즌2 명리주점에서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학습을 해나가는 걸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이후에 아마 재기통문이라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한번 좀 자세하게 드릴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하면 이게 너무 점핑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렇죠. 아주 기본적인 걸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일단 킵해놓는 걸로 하겠습니다. 말은 멋있다. 기통문. 뭔가 갖고 싶지. 제기가 뭐 통화해서. 공부 좀 해. 그러니까 이거 시즌 1에서 계속 나온 거야. 그냥 멋있어요. 야, 다음 사연 해주시죠. 예, 다음 사연은 낯선님입니다. 아, 네. 네. 낯서네요. 왜 굳이 게시판에 써? 게시판에 쓰진 않았고요. 네. 그냥 제가 아 궁금해서. 아, 네. 그럼 원칙을 저버린 거 아닙니까? 남들은 다 밑에서부터 차근차근해서 써서 선택해서 올라오는데 PD라고 마치 정유라처럼 그냥 너도 질문이나 하고 해. 빨리 빨리 읽어주세요. 써서 기운을 덜어내는 것과 끌어다 쓰는 것의 차이. 네. 선생님께서 상담하실 때 한 가지 기운이 과다할 때 마구 써서 덜어내야 한다고 하시기도 하고 또 반대로 한 가지 기운이 너무 부족할 때 끌어다 써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오행이나 십신의 기운을 쓰는 게 덜어내는 게 될 수도 있고 끌어다 써서 취하는 게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이게 되게 헷갈려요. 다 대강 다 단순하게 들었는데 자기 없는 거는 그냥 그런 사람 가까이 하고 먹고 이런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오행별로도 생각해도 되고 십신별로 생각해도 돼요. 네네. 자, 내가 어떤 사람이 관성이 과다하다고 봅시다. 네. 발달이 아니고 네네, 과다하다. 과다. 3개 이상. 그러니까 이제 4개 이상이다. 네. 아 월지 포함 3개 이상이구나. 네. 네. 과다하다 그러면 이제 뭔가 이제 균형이 이제 무너지고 위험할 수도 있어요. 한쪽으로 치우쳤구나.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어느 한 오행이 발달 정도 발달을 넘어서서 과다한 정도가 되면 네.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역시 살살 달래서 힘을 빼게 하는 것, 설계하는 겁니다. 설계라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과다한 것을 바로 과다한 것이 생해 주는 기운을 쓰는 거죠. 자, 관성이면 인성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관은 인을 생해야 되니까. 네, 네. 만약에 목의 기운이 과다하다면 화를 쓰는 거죠. 그래서 목의 기운을 살살 이렇게 쓰게 해 가지고 힘을 빼는 겁니다. 화를 태워 그러니까 뭔가 극하는 걸로 제압하는 게 아니라 왜냐면 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압하려 들다가는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나무가 너무 아름다운 나무인데 가트 칼로 그 나무를 베겠다면 오히려 가트 칼 날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그건 이런 강한 것은 함부로 극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하려면 적어도 힘이 최소한 팽팽하거나 외관상 작아 보여도 옹골차게 생조되어 있거나 이런 정도가 그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약한 힘이 뭐 강한 데 가가지고 야 넌 죽었어 이러면 이제 지랄하고 있네 하고 한 대 툭 때리겠죠. 그렇죠? 꿀으라고 한 대 꿀 켰어요. 배가? 안 꿀죠. 니나 꿀아 이 새끼야. 니나가 하와이 이렇게 더 되겠죠. 더 큰 화가.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사단이 납니다. 아 오히려 얘가 딴 데를 생해주면서 기운을 좀 네, 그렇죠. 빼게 만드는 자 그러면 관이 과다하다라고 쳐요. 그러면 이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은 인성을 쓰는 거죠. 네. 자 관이 과다해. 네. 그래서 과다하다 보니까 너무 자존심도 강하고 막 잘난 척하고 싶은데 네. 잘난 척할 게 없어. 되게 곤란한 그러니까 더 열받아. 네. 열심히 공부해서 성적을 올려. 아, 그게 인성으로 관을 그렇죠. 설계하는 거군요. 이런 게 인성으로 관을 설계해서 지 자존심도 충족시키고. 그럼 공부하다 보면 아 내가 이렇게 막 잘난 척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유치한 짓이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근데 아직까지 그것을 스스로 못 깨달은 상태에서는 사실은 네가 있잖아 잘난 척하고 남들 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 자체가 그냥 유치한 마음이란다라고 암만 얘기해 줘봐야 그렇죠. 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 한대 맞겠는데요? 한대 맞죠 오히려. 족가 이 새끼야 그러면서 네. 그래 네 잘났다 이 십새끼야 보시. 너 나보다 싸움 잘해 이 개새끼 하면 쫀다 피겠지. 그래서 싸움도 못하면 열 받겠다. 그러니까 이게 설계예요. 그 다음에 또 근데 이제 저는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비겁의 경우 같은 경우는 네. 뭐 모든 경우가 다 마찬가지인데 비겁이 너무 과다하다. 네. 그럼 이제 비겁은 설계시키는 거는 식상이죠. 네. 비겁이 생하는 건 식상. 식상이니까 네. 그럼 식상으로 비겁을 살살 달래서 힘을 빼줘야 됩니다. 그런데 네. 또 비겁 그 자체를 쓰는 방법도 있어요. 너무 과다하니까 막 써버리는 거야. 자 비겁이 뭐냐면 자기의 힘이잖아요. 네. 내 힘이 넘쳐나는 거거든요. 네. 뭐냐 몸을 쓰는 거예요. 아~ 운동을 하는 겁니다. 아~ 매일 헬스클럽 가는 거예요. 아~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이 비겁이 강한 사람들이 이제 스포츠맨들이 많고 네. 몸을 쓰는 일들이 많아요. 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몸을 쓰면 굉장히 잘 써 또. 그러니까 우리 한때 이제 뭐 남자들 이렇게 막 배에 왕자 이런 거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아무나 가서 헬스클럽 다닌다고 이렇게 왕자가 세 개 식스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유독 잘 되는 애들이 있어. 애들 비급이 강한 애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몸을 굉장히 과격하게 쓰는 운동.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그 비급을 스스로 태워 없애는 거예요. 비급의 기운을. 그게 늘 말씀하시는. 그러면 몸도 좋아지고. 써서 드러내는. 써서 드러내면서 또 비급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뭐랄까 어떤 지배의지. 남들보다 훨씬 더 자기가 잘났다라는 걸 증명을 하는데 또 결과적으로 기여하게 되고. 그 모든 십신에 긍정적인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게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과다하게 되면 부정적인 기운이 더 많이 부각되죠. 부각됩니다. 에이. 그렇기 때문에 빨리 써서 없애야 돼요. 아니면은 이렇게 적절히 남겨놔야죠. 이제 발달 정도의 수준으로 남겨놔야 되고 없애거나 아니면 아까 말했지만 앞에 걸로 생해주는 것으로 흐르게 해서 설기를 해주거나. 그 설기가 되게 지혜로운 어떤. 네,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동양의 지혜인데요. 강한 적 앞에서는 센 척 하지 말고. 고개를 숙이고 네가 센 걸 인정해주고 그런데 그 힘을 스스로 막 빼게 하는 거죠. 선생님 그럼 그거는 근데 사주에 있는 거는 평생 가는 거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비겁이 많다면 평생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운동을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식상의 기운을 잘 써야겠죠. 식상은 이제 뭐냐면 연구, 탐구, 뭔가 호기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커뮤니티 활동 같은 거 덕후질을 좀 다음에, 하면 되네요. 그렇죠. 덕후질도 하고 다음에 이제 또 식상은 또 커뮤니케이션이면서 동시에 교육입니다. 혹은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예술 감상이라든지 예술에 대한 조회를 높여서 높인다는 것도 비급의 힘을 빼가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교육 자기가 탐구해서 얻은 것들을 지 혼자 들고 있지 말고 갑이 아집이 되거든요. 이걸 또 굉장히 이것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나누는 거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비급의 힘을 살살 달래서 빼가는 꼴이 되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족한 거를 끌어다가 쓴다 이런 표현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네. 자 그럼 이제 부족한 게 있죠. 주로 부족한 건 용신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어떤 것이 선우라고 보긴 힘든데요. 어떤 오행이 과다한 정도가 있다면 일단 그 과다함을 줄여놓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그 것이 과당으로 남아 있는 한 내가 부족한 걸 갖다 끌어다 쓸 수가 없게 되니까요. 왜냐하면 그 부족한 걸 분명히 극하게 되는 관계에 놓이기 때문에 끌어다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과다한 것을 힘을 빼야 되고 자, 부족한 것을 끌어다 쓴다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그 나한테는 약하거나 없으니까 끌어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모든 것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뭐 색깔, 방향, 성질, 하다못해 먹는 거, 뭐 그다음에 사고하는 패턴. 다음에 어떤 구체적인 직업이나 행동. 아, 사고하는 패턴 그런 건데요. 이건 언젠가 한번 제가 한번 특집을 한번 우리 정신과 선생님과 같이 철공소에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 이런 관점에서 한번 다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를 잘 못해요. 그런 애인을 사귀어도 되는 거 아닌가? 아, 예, 그 맞습니다. 네. 그런 기운을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 그런 기운. 아까도 제가 뭐 처음에 제가 우리 그 편집장 얘기도 했었잖아요. 제 책의 기획자이었지만. 네. 나한테 없는 것도 이렇게 딴 사람에게서 그러다가 쓸 수 있는 거죠. 그게 특수관계인입니다. 꼭 자기 식솔 배우자만 특수관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한테 없는 건 다른 사람한테서 빌려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죠. 특히 이제 그 오행이 생성되는 쪽으로 일을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좋아요. 자기한테 없으니까 의지가 중요하죠. 의지가 중요합니다. 의지가 그 맥락에서 사고 그러니까 주로 신약한 사람들은 당연히 비급이나 인성이 없어요. 약하죠. 주로 인성이 주로 거의 신약하다 그러면 95%는 인성이 용신이 됩니다. 제가 나머지 5%예요. 관성이 없거든요. 근데 신약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인성을 써야 된다. 그러면 인성 쓰는 건 간단해요. 공부하고 성찰하는 겁니다. 그럼 되겠네. 공부하고 일기 쓰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아니면 일주일 한 번씩 교회 나가고. 교회도 처리는. 너무 두드러기 날 것 같아. 그럼 교회 나가기 싫으면. 공부하고 일기 써요. 그러긴 최고의 공부네요. 어딜 가나 일기를 쓰라고 하는데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어떤 오행이 부족한 사주를 가졌다면 그 부족한 오행에 해당한 것들을 이제 끌어다가 써가지고 조화롭게 해줄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 저를 포함한 많은 무관 여성들이 딜레마가 있습니다. 관이 없는 여성들이? 네네.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무관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위에 여자분들이 거의 관이 없어요. 제 친구들도 그렇고. 무관해져요. 근데 이제 뭐 관성이 없어서 관에 해당하는 색이나 음식, 방향, 숫자 뭐 이런 걸 막 취하거든요. 비밀번호도 막 관으로 바꾸고. 근데 이제 여기서 애매한 것이 무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족한 관성을 남자로 취할 수는 없잖아요. 이 남자가 아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최순실 정도 되면 돈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뭐 하시면 되는데 저희는 또 그것도 안 돼요. 그런 자격이 안 돼. 근데 이 와중에 남자가 아닌 다른 것으로 이제 막 관을 채워놨단 말이에요. 저한테 없는 관을 막 이제 막 취해놨어요. 그럼 남자가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려고 하다가 관이 차있네 이러고 안 들어올까 봐 다들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사례도 있어요. 맞아요. 실제로 관이 약하거나 없는데 그래서 여성이 굉장히 대기업이나 공직에서 이렇게 굉장히 승승장구하잖아요. 그러면 그 관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운이 없거나 동시로 살 확률이 높아지죠. 두 개를 다 가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제 포기해야 남자에게도 보통 여자를 탐하는 놈은 돈을 잃게 돼 있고 돈을 추구하는 애는 여자를 탐하지 않아요. 트럼프를 어떡합니까 그러면? 말로만 내가 볼 때 탐하는 놈. 아 예. 예. 그렇군요. 근데 한 가지 더 고민이었던 게 보통 재생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관이 아예 없는 무관 여성들은 생활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재성을 쓰는 것도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는 네, 거잖아요. 반성이 없는데. 아, 그러면 깔끔하게 무관 여성들이 연애를 하고 싶으면 관에 해당하는 거 안 해야겠네요. 아예. 그렇지 않죠. 그래도 안 들어온다. 무관은. 여러분 포기하시고요. 아니 포기할 것까지는 없고. 수기님은 평소 혼자 사나요? 아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관 사주를 하더라도 대운에 관이 들어오고 대운에 안 들어오면 세운에 관이 들어오고 그렇죠. 어떻게든 어떻게든 들어오고요. 다음에 꼭 관이 관만이 남자가 아니에요. 용신도 남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제일 그걸 원한다면 아니, 원하는 사람 산 사람 소원을 들어줘야지. 그렇지. 용신이. 악담하지 마시고요. 집돌래. 네. 네. 주로 이제 여자 남자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여자분들의 사실상의 그 실제 상황은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눈이 너무 높구나. 네. 두 번째 게으르구나. 둘 다인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제가 볼 때 사실상의 이유이지. 관이 없었어. 남자가 없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런 의문을 별로 갖지 않다가 제가 이제 소수의 친구들이 있는데 봤더니 다 관이 없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랑 막 이제 스터디도 하고 막 뭐 어디 놀러 다니고 하는데 우리끼리 모이는 거 별로 썩 좋지 않은 것 같아. 관이 있는 사람이랑 이렇게 어울려서 좀 뭘 해야 되는데 관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애들이. 그래서 본래 같은 것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끼리끼리. 끼리끼리. 왜? 그게 편안해요. 그래서 그성끼리 모이면 같은 성결의 성끼리 모이면요. 긍정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차이를 해소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맞아. 참 신기한 게 뭐 금이 센 친구도 있고 토가 센 친구도 있고 한데 무관 여성들은 보통 거의 사고에서 부딪히긴 하는데 큰 트러블 안 나요. 그냥 그 말미에는 그냥 괜찮아지는 아니, 되게 애매한 더 있죠. 네. 여기서도 안 되면 나는 진짜로 오갈 데가 없다라는 저희 그 개인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딴지에 들어왔는데 연애를 안 한다는 거는 되게 이상한 일이에요. 여기는 진짜 평생 연애를 안 해도 입사와 동시에 네. 연애를 하는데 아니 누가 뭔가 이상한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연애를 안 했다고 누가 그러답니까? 네. 그러니까 수기도 이렇게 아주 단편적인 그냥 하루살이 그런 사랑 말고 이제는 좀 더 장기적으로 보고 사랑을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그런 것만 추가하다 보면은 사람이 거기에 젖어들거든요. 조용히 하시고요. 네. 네, 마지막 사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스파이러픽. 네. 강원 사부님이 사주를 수정했다? 네. 사기꾼이다? 네? 라는 말은 없었고요. 네. 강원의 좌파명리학 동영상 강연을 보면 시즌1에서는 선생님의 시주가 뭐지? 발? 오? 개축. 아, 공부 좀 해라. 한정부터 해야겠다. 네. 개축이었는데 네. 시즌2부터는 임자로 바뀌었습니다. 개축이라 해도 축축한 토라서 전체 오행의 흐름은 별반 차이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강원쌤의 어머니께서 태어난 시간을 다시 알려주신 건지 아니면 선생님께서 감명해 보니 개축보다는 임자가 더 정확하다는 판단을 하신 건지요. 네. 왜 사기를 치셨나요? 사실은요. 저는 평생을 축시로 알고 있었어요. 뭐 그냥 우리가 뭐 우리 시대만 하더라도 산부인과에서 낳는 경우가 잘 없고 대충 동네에서 이렇게 네. 뭐 받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시가 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네. 그냥 뭐 특히 시골 같은 경우는 뭐 소염을 줄 때 뭐부터 네. 시작해서 많이 나왔죠. 뭐 김장하다가 뭐 네네. 저만 하더라도 그런 정도는 아닌데 그래도 뭐 축시다라고 이렇게 거의 평생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산부인과에서 났거든요. 저는 또 산부인과에서 났는데 어머님부터가 평생 축시로 알고 계셨던 거예요. 네. 근데 어머니 생각하는 축시는 축시가 사실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그 표준시 조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벽 1시부터 축시라고 생각을 하셨단 말이에요. 말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거 뭔가 축시하곤 하는데 내가 임자실 수도 있는데 네네. 근데 왜 어릴 때 계속 축시다라는 것이
내려 박혀 있는 데다가 난 아무 봐도 임자씨 같은데. 네. 임자씨고 싶으셨던 건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네네. 사실은 축씨가 더 좋아요. 아. 그런데 축씨가 되면 천일기인도 생기고 아. 사실은 더 좋은데 왜냐하면 또 급제도 또 생기고. 아, 아니네요. 아니지 왜냐하면 나는 신약하니까 그 신약하니까 굉장히 좋죠. 네네. 그것도 시주에 이 천일기인이 생기는데. 네. 제가 여태까지 보는 선생님은 임자씨네요. 그래서 임자씨 그게 나빠? 아니 아니 나쁘지. 근데 아, 이제 정말 이 그 개축씨가 맞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냥 뭐 축축한 거요? 아니 부인이 미인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시간의 정제가 돼 시간이 정제가 되기 때문에. 네. 아, 근데 뭐 그것도 다 지나간 얘기고. 근데 그 말고는 임자씨 같은데라는 생각을 계속 했지만 뭐 축시라고 하니까 일단은 했어요. 근데 그 시즌 1 끝나고 네. 끝날 때쯤 네. 부산의 어머님이 네. 야야 그, 야야 하더니 그, 뭘 정리를 옛날 농을 정리를 하시다가 하시다가 옛날 내가 태어날 때의 그, 자, 그 병원 자료가 산부인과에서 산부인과 주신 자료가 나온 거예요. 네. 그래서 당연히 그것도 물어봤죠. 그 출산 씨가 어떻게 됐냐고. 네네. 1시 25분이네. 축시 맞제? 그러는 거야. 자시네요. 아, 이게 3분 차이로 역시 제가 생각했던 대로 자식이 안 맞았던 겁니다. 선생님 명리 체계는 뭐로 돼 있었죠? 아, 체계는 이제 임자씨로 돼 있는데 제 시즌 1 강의 때. 근데 그러니까 우리 스파이럴 핀님은요 시즌 1 강의도 보고 시즌 2 강의도 보신 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지식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서 시즌 2부터는 확신을 가지고 사실은 그렇게 강등 약간 강등 당한 꼴이 된 거예요. 있던 기인이 사라지고. 있던 기인 그나마 하나 있는 천일 기인 사라지고. 예. 그래서 이제 훨씬 맞는 옷을 입으신 것 같은 느낌이 맞아요. 듭니다. 재성 혼잣말 하나 더 들으라고. 그래서 더 추악한 사주로 이제 강등을 했지만 마음은 편해요. 그래 내가 안만 생각해도 이게 나야 이게. 근데 저만 하더라도 개축이 임자가 되는 거니까 사실은 물론 큰 차이지만 그리 큰 차이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의 경우는 그 씨가 살짝 하나가 바뀌는 순간 전혀 다른 사주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일간이 바뀔 수도 있고요. 네. 아니 뭐 일간이 바뀌는 건 뭐 대형 참사고요. 아니 일간이 안 바뀌고 연월일은 안 바뀌고 시주만 바뀐다 하더라도 완전 다른 사람의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특히 이제 현대 명리학에 있어서는 시간의 중요성이 굉장히 커진다. 선생님 또 좌파명리에서는 시간에 또 힘을 많이 실어주고 계시잖아요. 해석에 있어서. 아니 그건 뭐 좌파명리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 명리학의 큰 전체적인 추세. 스파이러픽님께서 천간총에 대한 질문도 남겨주셨거든요. 근데 이건 역시 차차 다뤄볼 시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강원 좌파 명리학 동영상 강연 시즌1과 시즌2에서는 지금보다는 날씬한 몸매에 여기저기 왔다 갔다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셨는데 시즌3와 시즌4에서는 부쩍 피곤해 보이는 얼굴로 앉아 계실 때가 훨씬 많아지신 것 같습니다. 시즌4까지 다 보신 모양이네요. 네. 식신의박 강원쌤인 건 알겠지만 운동도 조금씩 하시면서 건강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리학 천년의 역사를 걸고 선생님의 기유 맞죠? 기유대운에 어떤 나보고 뭐라 그러더니 아니 갑자기 낯서네. 기유대운에 어떤 운이 터질지 저 역시 궁금하거든요. 항상 건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진짜 저는 이제 앞으로 12월이면 이제 명리 2가 나오는데요. 지금 마지막 지금 이제 심화반체 그 말씀하시죠? 심화반체 명리 2 이제 마지막 지금 피치를 올리고 있고 이 끝나면은 이제 좀 제대로 된 제 몸 가꾸기에 조금 돌입을 할 생각입니다. 김혜수가 나서지 않아도 예, 막 김혜수 기다리다가 내가
도저히 이렇게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아서 나라도 잘 살자. 예. 예. 지금 무신 대원이시잖아요. 예. 언제 끝나세요? 저는 대원수가 8이기 때문에 이제 뭐 한 2년 정도 더 남았습니다. 왜요? 무신 대운이면 뭐 간세 무슨 관계인가요? 선생님 무신 일주신데 무신 대운 중에 있으셔서 그때는 뭐 좀 큰 변화나 새로운 시작 뭐 이런 거 의미할 수 있다고 하신 적이 있으세요? 네. 그게 이제 너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본인 일주와 같은 대운이 오는 사람도 있고 평생 안 오는 사람도 있고 하거든요. 공부 좀 하시고요. 나 을묘일주에 을묘대운인데 딱히 뭐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을묘대운이야? 어디 보자. 33. 그렇죠. 이거 선생님 이거 을묘대운 아닙니까? 맞네. 지금 이제 을묘대운이네. 근데 되게 신기하네요. 선생님 이게 흔한가요? 아니 흔하진 않아요. 되게 웃긴 게 지금 저도 네 신약이 아니라서 그래. 이건 이제 그것이 먹히는 건 신약 사줄 때. 이 외에도 십신이나 십이 운성의 기본적인 해석에 대해서도 질문 남겨주시고 또 뭐 다른 많은 질문들도 있었는데요. 명리주전 일부에서 기초 이론을 하나씩 하나씩 저희가 이제 다뤄 나갈 거니까 그때 좀 킵해뒀다가 그때 갖고 와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원 선생님 저희가 선물이 나가니까요. 한 분은 아까 그 고퀄리티 디자인 해주셨던 달리벤 피카소님께 드릴 거고요. 나머지 한 분은 스파이럴픽님께 드리죠. 뭐 1, 2, 3, 4, 5, 이렇게 다 들으신 뭐 질문의 어떤 질문의 깊이나 뭐 이런 아니 날카로운 지적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충성심이 기준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박근혜 정부가 다를 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제가 박근혜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사랑스러워. 막 깨물어주고 싶어. 미치겠어요. 요즘. 실제로 예전 녹음본을 들어보면 강원 선생님께서 박근혜 너무 섹시해 라고 하신 적 있으세요. 네. 도대체 뭔진 모르겠는데요. 그 백치미. 그거 하나는 확실하죠. 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요즘 더 그 부분이 빛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이제 진짜 백지가 됐잖아요. 네. 옆에 써주는 사람도 없고. 네. 그래서 저는 막 너무 이렇게 그 가슴이 아릿한 그 아름다움 있잖아요. 네. 네. 그러게요. 한 문장을 제대로 완성하지 못할 정도의 백지면 참 흔치 않은데. 네, 흔치 않죠. 네. 굉장히 그 뭐랄까 희귀한 백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녹음이 끝날 때가 되니까 두 분이 되게 활발하게 대화를 나누시고 이러시네요. 네, 앞으로 명리주점에서는 명리학에 대한 아주 센 기초적인 질문들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네. 라디오 자폐명리 클럽 게시판에 입문자분들께서 부끄러워 마시고 많은 질문들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죽돌아 너도 질문 좀 하고. 그렇습니다. 저는 존재 자체가 질문이죠. 얘는 도대체 뭘까 하는 이런 거대한 질문. 오늘 명리주점을 진행하면서 창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참 절실하게 저희가 알게 됐고요. 저희가 갈 길이 멉니다, 선생님.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암이 아니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서 그 다음 문자로 제가 다행입니다 이렇게 보냈더니 다음 문자로 이렇게 보내셨어요. 자 다시 씩씩하게 전진 느낌표 두 개. 예, 암이 아니시기 때문에 예, 앞으로 씩씩하게 전진하는 방송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예, 그럼 마칠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